지금부터 창당 대회에 앞선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축하의 무대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스마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솔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운소리 합창단에 오늘 다섯 분의 스마파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축하의 노래 선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만 자리한 축하 무대에
다음 소리 합창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께 또 한 명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테너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TV에서 이미 고딩 파바로티로 불렸던 SBS 스타킹의 목청 킹으로 불렸던 그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에 빛나고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의 주인공이기도 한 테너 김호중군 그리고 다음 소리가 함께합니다. 푸리푸리 푸리푸나를 축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서로 마주 보시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하시죠. 반갑습니다.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 전체적인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잠시 뒤에 동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강기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회 선언을 하고 성원 보고가 있겠고 국민의례당 의혹자 지나면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과 화보를 드리겠고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안건 심의를 하고 당기가 전달이 되고 오늘 당 대표로 뽑힌 분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고 축사가 있겠고요. 창당 취지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한 뒤에 밖으로 나가서 오늘 본관 1층 입구에서 시국 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홍보 동영상을 네, 5분 정도 시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바로 본 행사로 네.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네,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늘 푸른 한국당 경상북도당 창당 행사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늘 푸른 한국당을 상징해야 될 당기와 함께
경북 도당 창당 달리인 성윤규입니다. 성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52명으로 출발한 경북 도당 창당 관리인은 최종 132명이 되었습니다. 경북 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관리인 132명 중 12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최명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명복 대표님은 울산에서 상사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개헌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신 헌법 전문가이십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정치를 새롭게 바꾸려면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신념으로 개헌시민운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최 위원장님은 권력에 좌우우민하지 않고 한계를 돌고 계시는 존경받은 정치 지도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자리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신 이조 공동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조 대표님은 예전부터도 잘 아시다시피 MB 정부 특임자원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신 자타가 공개하는 견전도자이십니다. 특히 최명복 이조 공동 대표님은 스스로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주호 대표님은 제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군사정부 시절 5번이나 구속되어 총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최명복 공동 대표님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실 때 시국사기범 피해자로 제안운동을 하던 이주호 공동 대표님을 구속시켜서 폭박을 넘겼습니다. 검사와 시국사기범 피해자로 하던 두 분이 이후에 국회의원과 정치적 동지로서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서로 손잡고 세상과 정치를 바꾸는 큰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분께 앞으로 큰일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분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넓은 한국당 전국시도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대전 광역시장에서 김무강, 임상범 공동위원장님의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광역시장입니다. 최준석 위원님의 위원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당 이결철 위원장님의 위원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당 진덕근 위원회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대구 광역시장에서는 국회의원 사무선과 전 자유총동맹 총재이신 박정달 주위원장님의 주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최영 특별자치시장 이평선 주위원장님의 주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광역시에서는 김정철 주위원의 주위원 오셨습니다. 서울 특별시장에서는 최윤철 주위원장님의 주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상동시에 송수일 주공회장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무부패 방지 국민운동총회랑 원도코 상임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같이 불러 오신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전도원 출신 임창동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주 금북계 공무원 출신 김성등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 장노회 회장이신 이루한 씨께 오셨습니다. 김천입니다. 김천시 의회 전당이신 오영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성 오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에서 배은길 기독신문 사장님 오셨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재홍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리명단으로 일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국 전 김천시 의회 의장 오셨습니다.
오늘 넓은 한국당 창당, 도당 창당을 준비하신 공동대표이신 엄홍우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은 창당 준비위원장이신 예윤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 자문위원장이신 김병준님 오셨습니다. 이정태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재현희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이교명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김정일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청란스님 오셨습니다. 조기종 대승사 주리이신 운봉스님 오셨습니다. 다음 자문위원이신 정우경님 오셨습니다. 서영숙님 오셨습니다. 같은 자문위원이신 박승진님 오셨습니다. 자문위원이신 이택용씨 오셨습니다. 정치 자문위원이신 송호은님 오셨습니다. 법률 자문위원이신 유은종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KBS 국장을 지내신 경북 언론인 협회장이신 신어웅님 오셨습니다. 대구 광명일보 회장이신 이영만님 오셨습니다. 바다살리기 경북 본부장이신 이창균님 오셨습니다. 공군 예비역 장군이신 은환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경북대 생태환경대학장을 지내신 권태동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학 박사 송욱은 발기인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 송욱은 발기인입니다. 지금까지의 창당 준비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2016년 10월 14일 구미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50여 분이 뜻을 모아 경북도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엄홍우님과 예윤관님을 창당 준비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고 경북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창당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 최종 발기인 모임을 가졌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함께하는 2천여 명의 당원이 확보되었고 드디어 오늘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우경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과보고가 있었고요.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환영사는 엄홍우 경북도당 창당공동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 상당위원회 애윤관 공동위원장님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노무우입니다. 가을 추수든 할 일이 세상 같은데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항에서 내려오신 이재호 공동대표님과 최병국 공동대표님, 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님, 각 도에서 오신 준비위원님을 비롯하여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께도 자리가 불충한데 대한 사죄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이재호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선 의원을 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 장관님도 하셨습니다. 또 지난날 민주화운동으로 교도소의 차디찬 바다 생활도 1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국정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대표님께서 불초 저에게 나라가 이렇게 가면 장래가 불하다. 이런 정치 구조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회장도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람되고 불초하지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하시는 것처럼 최전방 휴전선에서 국방의 임무도 성실히 하였고 납세의 의무까지 나름 4대 의무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못다한 농사라도 하면서 100세 세대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그냥 볼 수 없으니 우리 대에 시작하여 혹 자식 때까지 가더라도 희망있는 나라로 꼭 만들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는 대표님의 생활철학이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밥 먹을 여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동참해서 구전 일이라도 해야겠다. 훗날 자식에게나 혹 다른 분들께 나는 나머지 인생도 세상을 비겁하게 살지 않기 위해 정치 사회적으로 그나마 옳은 일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세월호에 희생된 300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승무원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과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제일 물살이 센 곳에서 아직 피지도 못한 꿈들이 무참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대도 않는 말씀을 잘 들은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보다 이처럼 능력없는 선장이 운항을 하고 또 돈만 빼먹는 해운사가 관리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숨죽이는 학생들처럼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대경은 반이나 기울인 배를 보면서 안에 사람이 없느냐고 왜 물어보지도 않았고 빈몸으로 왜 시간만 허비를 했습니까? 인솔 교사 중에 한 분이라도 배가 이렇게 기울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고 대들지도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순순히 죽음을 당했습니까? 위로 줄줄이 보관대장들 귀한 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만약 나라가 이 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젠 걸음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께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대한 가장 합당한 답을 구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공동 대표님으로부터 대한민국 호가 좌초하지 않고 순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안을 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왕님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넓푸른 한국당 경북도당 창당을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왕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엄포구 청당 준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훈입니다. 네. 저는 넓은 한국당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 창당 임시의장에 경북도당 창당 자문위원장이신 김병구 발기인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로 추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세훈 발기인으로부터 임시의장으로 김병구 발기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제안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피해자 박수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가 없기 때문에 임시의장에 김병구 발기인을 저희가 선출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임시의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 창당에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중하고 국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여기 오신 여러분은 애국 애족의 멋진 국민입니다.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일으키던 밤잠 자지 않고 정부를 이루고 있는 최병국 당대표, 이재호 당대표님에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까지 저 자신조차 수많은 정당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신망을 가지고 분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늘 나라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정당을 만들고 참여해왔지만 늘 우리는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이 사람들을 꽃가마 태우는 부역군의 신화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꽃가마를 메고 정치를 태워주는 그러한 정당원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주인이 되는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 정당을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바로 우리 넓은 한국당은 지도자와 당원이 손에 손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늘 이러한 정당을 만드는데 불초 본인이 임시회장을 만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한국당 경북도당을 끌어갈 경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발민들께서 경북도당위원장을 추천해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발민입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동안 경북도당 창당 준비로 고생하신 예윤관 창당 공동 준비위원장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예. 발의 여러분, 이정인 발의님께서 예윤관 도당 준비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에 제청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예윤광 도당준비위원장이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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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타 위임 사람 처리를 처리권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타 위임 사람 처리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발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발기인 정윤재입니다. 경북도당 실무 준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오늘 선출된 예윤관 경북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정윤재 발기인께서 모든 사항을 새로 선출된 예윤관 위원장님께 전권을 위임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당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모든 민상을 예행을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모든 이사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창당 취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영재 임혜조 발기인께서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창당 취재문 지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창당 취지문. 우리는 새로운 정당인 늘푸른 한국당 경북도당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양극단 정치를 격파하고 중도가치와 국민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당 개척에 나섭니다. 경북도당이 새로운 정치와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패 걱정, 측근들의 국정농단, 안보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등 국민들은 걱정 속에 파묻혀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와 법치 정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권력자들의 이 땅 부정부패로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고 야당은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불만의 둑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3대 목표로 늘 푸른 한국당을 창당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정치를 설계할 신당의 4대 핵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사는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분담하는 협치의 구조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행정구역도 새롭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100만 명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개편하겠습니다. 현행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여 행정 낭비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현 300명에서 200명으로 100명 줄이겠습니다. 셋째, 동반성장으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곳곳에서 격차로 인한 절망과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늘푸른 한국당은 동반성장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분배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남북 자유왕래로 통일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늘푸른 한국당은 정치 제도를 바꾸고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하는 토양도 바꾸겠습니다. 정치의 방식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산과 우리 국민들의 실력만으로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의도의 정치 바람을 바꾸겠습니다. 늘푸른 한국당, 경북도당에서 출발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마침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국민우선 정당, 늘푸른 한국당이 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늘푸른 한국당과 경북도당을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창당 취지에 모두 동의하시죠? 네, 그럼 우리 모두 창당 취지문에 동의한다는 결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역대 이회로 발기인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실세 재승주를 이끌어갈 반기 전달에 최병구 이재호 중앙공동대표님께서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된 예림관 위원장께 단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단기가 전달될 때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수락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넓은 한국당의 초대 경북도당 위원장님 예윤관 위원장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만나주십시오.
이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꿈을 꾸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구중궁궐 유리온실에서 피던 꽃은 바깥 세상에 나오자마자 시들어버렸고 위태위태하던 정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 넘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는 썩을 대로 썩고 갈기갈기 찢어져 상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프고 또 아픕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분노와 절망으로 피닉 상태에 빠져있고 변화와 혁신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집권연안은 치코리만하게 나온 마지막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좋은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우피한 시체 옆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을 찍었고 악의 눈물에 속아 1번을 찍었습니다. 친박이다 하며 무릎 꿇고 표를 구분할 때도 1번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치 노름에 노란한 영남권 신공항 우산입니까? 무책임한 원전 건설입니까? 지역민심을 외면한 사드 배치입니까? 이제야 반성합니다. 우리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이 그들에게 자만심만 키웠고 오만함을 가르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권력은 가진 만큼 책임 또한 그만큼 클진데 지금껏 우리가 선택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남용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초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 부패한 대한민국의 껍질을 확 벗기고 체사를 돕게 하는데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새로이 만들라는 역사의 소명이자 하늘의 명령입니다. 동기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넓은 한국 땅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여기 모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혁명가이자 독립투사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변화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여 반듯한 대한민국, 상식을 공유하고 상식이 통하는 내 나라, 우리 아이들이 오늘 비록 시험장을 자더라도 고려의 꿈을 꿀 수 있는 내 종, 이런 나라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라며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조동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불밭을
꽃밭으로 바꿀 한 송이의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위원장님의 수락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예인감에 의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늘푸른 한국당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걸음을 해주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최외국 중앙당 창당공동준비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열렬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늘푸른 한국당 경북 도당을 창립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특히 예은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또 참 귀한 내빈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힘이 합쳐져서 오늘 이 자리가 되고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한 송이 꽃이 너도 피고 나도 피고 하면 전부 꽃밭이 된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시초가 오늘 이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그간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이 되어왔던 저희 부패한 정치 낡고 무능한 그런 정치파 좀 정리 좀 하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던 그런 현실을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정치 그거를 한번 실행해보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푸른 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공평하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들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10억이 넘는 나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평생을 벌어도 소리도 못 들을 정도의 큰 거금 액수를 수천억이라고 하네요. 그런 돈을 몇 사람들이 정권 옆에서 숙여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의 정치인은 유력한 사람이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가지면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결사단체를 만들고 그것이 정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당에서 선대를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잡으면 국가 권력마저 사유화 해가지고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이권 같은 것 그들이 나누어가지고 그들이 전리품 같이 잔치상을 벌이고 그래 했습니다. 우리 이거 좀 건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 정말 주인이 돼서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롭고 우리 국민들이 좀 살만 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늘 푸른 한국땅을 창립했습니다. 여 다 벗을같이 해산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우리 한번 이 세상을 한번 키워봅시다. 틀림없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들은 비밀로 국민을 속이고 숨어서 이권을 나눠먹고 하다가 혹시 사람들이 국민들이 김새라도 차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든가 또 나는 진심으로 끌어나서 일을 했지 내 자리 사욕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리 소욕을 취했다고 한다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천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늘을 두고 자기가 궁한 궁지를 아직 나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늘에 거짓 맹세를 하면 분명히 그 죄값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이 어떤 것인가를 멀지 않은 날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아파서 울 때 슬퍼서 울 때 우리 동지 여러분이 같이 웁시다. 그리고 국민이 배고파할 때 우리도 같이 굶읍시다. 그러면 국민이 우리를 꼭 신뢰하고 우리에게 성원을 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 국민들이 살만한 그런 사회가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국 공동준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창당 공동준비위원장님으로부터 축하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주십시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날씨도 좀 쌀쌀했는데 우리 경북 고당을 창당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아마 이 조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늘푸른 한국당을 왜 창당하느냐 지금 뭐 더 정당도 이런 당 저런 당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늘푸른 당을 창당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당들 어떻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지요. 저희 늘푸른 한국당은 그냥 뭐 이렇게 놀기 심심해서 해보는 거 그런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썩고 낡은 이 정치판을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정권을 잡아야 하고 정권을 잡으려면 정당이 있어야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늘푸른 당을 창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 여러분들은 책임을 많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몇 프로 줬습니까? 80% 넘게 줬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쪽에는 말을 못 하세요? 창피해서 말을 못 하세요? 그러면 80% 넘게 찍어줘서 나라를 잘못 이끌면 이 경북에서도 80% 넘게 그 잘못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찍을 때는 뭐 잘하려고 찍었죠. 그렇죠? 잘하려고 찍었는데 잘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입니다. 민주주의 국민들은 대통령법을 권리도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러나게 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공무원들 장관이고 차관이고 국장이고 다 쫓아내보내고 자기 말 안 듣는 기업 뒤쫓아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말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재물들 불러다가 돈 얼마씩 내라고 돈 같이 하고 한쪽으로는 재벌들을 조지고 한쪽으로는 돈 끌어들이고 그 돈으로 최순실이 주고 최순실은 그 돈으로 서울이고 독일이고 어디에 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정치인들은 전부 쫓아내고 말 잘 듣는 정치인은 이 대구 경북에서도 친박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무릎 꿇고 포달하고 애걸복걸하고 그 박근혜 최순실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준 여러분들도 뽑아줄 때는 모르고 뽑아줬지만은 뽑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저게 나라를 망쳤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한국당은 저 사람들 제대로 놔뒀다가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마저도 팔아먹을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을 오버하고 편들고 잘한다고 굽신거리고 자기 자리 하나 챙기려고 자기 인권 챙기려고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방송이 못했던 저 정치인들이 선 자리에 새롭고 깨끗한 늘 푸른 한국당 내 정치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썩어 빠진 정권을 중심적으로 탄생시켰던 이 경북에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선 자리를 씻어내고 새로운 정당 늘 푸른 한국당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늘 푸른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냐? 가장 핵심적으로 나라의 큰 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그것은 전부 대통령의 권한을 얻고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만은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권한만 대통령이 주고 나머지 내치의 권한, 내정에 관한 권한은 국무총리와 내각에 넘기는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때 난 사람도 민주공화국, 최순실이 앞세워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도 민주공화국, 아들이나 형제들이 대통령 등교 없고 온갖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도 민주공화국,
우리는 이런 민족공화국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평과 약자의 복지를 가치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 1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공평이 살아 숨쉬고 그리고 약자들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병약자들이 그들이 마음 놓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자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으로 우리들 한국당이 만들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의 행사도 아주 헌법 1조에다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최순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권력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아주 헌법에다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을 넘기는 대통령은 즉각 탄핵을 해서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헌법 개정을 이 늘푸른 한국당이 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늘푸른 한국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을 100만 명 단위로 50개 관계실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100명을 줄여서 200명으로 만들고 한 광역시에 4명씩 뽑아서 기소자치단체 선거도 없애고 광역단체와 광역원 선거만 하고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100명 줄고 기소자치단체 선거 없애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남는 돈이 엄청나게 많겠지요. 여기에 남는 돈을 우리는 없는 사람들의 복지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50개 광역시로 나누면 지방분권을 확실히 합니다.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자치 제도를 중앙과 지방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방에다가 행정권, 재정, 교육, 치안, 사소한 법안 이런 권한을 전부 지방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비대한 정부에 적어도 두 개 부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없애야 합니다. 교육부 지금 왜 있습니까? 아니 교육부라는 게 말 좀 탄다고 유아여자 대학을 집어넣으면 그럼 우리 초원에서 저 영양 충성 본과 저 상권에서 소자를 모은 사람도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부 하는 짓이 보세요. 면접을 하는데 1등부터 9등까지가 있는데 9등되는 사람을 합격을 시키려고 하니까 6등 7등 되는 사람을 빼불고 그 자리에 고등되는 사람 올려서 최순실의 딸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교육부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 대학에다가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혜택 다른 지방대학에 줘야 될 모든 돈들을 전부 여자 대학교에다 퍼넣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교육부가 1년에 예산을 무려 55조 7천억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분권을 지방으로 넘기면 그 광역시에 4년제 대학 하나와 전문대학을 필요에 따라 두게 되면 굳이 교육부라는 저 부패 덩어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55조 7천억 행안부 없애야 합니다. 행안부
모든 공무원들은 저 세종시가 뭐가 쫓아보내고 장례는 서울에 닦은 채 들어갔고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앉아서 저 또한 부패했던 것입니다. 완전 행정권, 지방자치권, 치안권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행안부를 없애도 되고 행안부를 없애면 1년에 44조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행안부 없애고 그걸 지방으로 넘겨주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고 기소자치단체 선거 안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무려 100조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100조 이상을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에게 놓아주고 지방으로 놓아주면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늘품 한국당이 하려고 합니다.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묻지마 입은 찍어줬지 않습니까? 묻지마 입은 찍어줘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잘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나라를 잘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했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도 영능 사람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도 대구 경북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대구 경북에는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어서 왜 갈아엎느냐? 새누리당의 텃밭이 지역이 다 있어요. 어떤 곡식을 넣어도 소출이 안 나요. 그럼 그 땅을 개토해야 되지 않나요?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은 수명도 다했고 지력도 다했어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에는 그 지역이 다한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어서 늘 푸른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푸른 한국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 자식들이 지방 대학을 나오거나 취직을 못해서 있는 것도 나라의 틀을 우리는 헌법에다 규정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공직자는 지방의 비례에서 뽑아야 하고 중앙정부 기관이나 중앙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 지방의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아주 헌법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기존의 새누리당이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누리당을 없애고 가져왔고 늘푼 한국당을 만들고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만들어내는 위대함도 있지만은 그 정부가 잘못하면 그 정부를 갈아엎으려는 그 위대함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늘푸른 한국당을 창당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아 이거 정당 나오려면 돈이 엄청 든다는데 당신 뭐 뭐가 창당하는 거냐 두 쪽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늘푸른 당은 조직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망가들 중심의 정당 안 하겠다. 뭐 개혁을 했다 장관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는 있고 어째 힘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 살려고만 하는 것이지 이웃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명망가들이 이렇게 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좀 그동안에 나라를 망쳐먹었으니까 뒤로 물러나고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우리 민초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민주화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전진하겠다. 그래서 늘 푸른 한국당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민주들 중심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어느 기업에서 돈을 얻어다가 조직을 만들고 정당이 되면 이권을 챙겨서 그 기업에다 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부패정치 안 합니다. 무슨 선거 한다고 돈을 받아 먹었으면 선거가 끝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으면 자기 돈으로 갚나요? 다 부정과 부패를 해갖고 어제도 돈을 뜯어다가 갚아야 되고 돈을 뜯는 만큼 이권을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푸른 한국당을 만드는데 어디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뜯어서 어느 돈 있는 기업의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이 당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 당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당의 돈을 대는 사람의 종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이 생각이 옳다면 우리가 나라를 바꾸는 이 생각이 옳다면 이 당을 만드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내자. 110만 원도 안 받는다. 딱 대표 당원이든 이런 당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100만 원씩 내자. 그럼 우리가 다 주인이지 않느냐? 그 돈으로 당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에 1,000명을 100만 원씩 내서 당을 만들고 하고 그리고 이 도당, 오늘 경상 도당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진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예인만 대표, 엄영호 준비위원장, 김병우 자문위원장, 우리 재현이 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주머니에 10만 원 돈인들 내갖고 이거 전부 다 주한달 돈 10원 한 장 주질 않았어요. 왜냐? 첫째 돈도 없고 줄 돈도 없고 두 번째 주한당에 돈을 주면 시도당이 자주권이 있습니까? 주한당 시키는 대로 하지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돈 준 사람 말을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래면 정당에 자주권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당은 경상북도당이 알아서 이 우리들이 주장하는 정당과 정책에 입각해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되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경상북도당이 23개 시군의 당을 만들고 23개 시군의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중앙당에서 이 경상북도당이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은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감시감독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북의 실정에 맞게끔 이 당을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하려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로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본 한국당은 명망가들이 아닌 민주주의 중심의 정당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이 주머니에 돈을 낸다. 갈비탕 한 그릇 안 먹으면 만 원 남잖아요. 해장국 한 그릇 안 먹으면 6천 원 남잖아요. 해장국 먹는 대신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2천 원 남으면 2천 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정말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늘 푸른 한국당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경북에서 이제 며칠 후면 또 대북신당이 장단합니다. 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부패하게 만든 새누리당의 밭을 싹 가져갔고 이 늘 푸른 당의 이 새 싹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중앙당 창당 공동위원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동위원장님의 시대의 변혁을 향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폐회 선언은 이정태 관리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북도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함께 늘 푸른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같이 늘 푸른 한국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폐회 선언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늘 푸른 한국당 경북도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네, 늘 푸른 한국당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각오를 가지면서 퇴지 삼창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그 수건을 모두 네 위로 걸어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체인지라고 선창하면 부처로 체인지라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선창하고 모두 상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체인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게임이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현 시국에 대한 불타는 대회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불타는 보다 더욱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두 우리 모두 이 비상시국에
늘 푸른 한국당이 정의로운 국가,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앞으로 끌어내리는데 우리 늘 푸른 한국당이 앞장섭시다! 동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이 배짱이 같은 대통령의 나라들을 뒤에서 슬금슬금 말아먹는 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늘 푸른 한국당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자,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세 번 따라서 후렴구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즉각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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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즉각 개헌에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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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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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배치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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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잘못 부어진 도자기를 깨야 됩니다. 잘못 탄생된 이 박근혜 정권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 경북에서부터 우리 동지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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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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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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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책임지고 즉각 해산하라! 장소가 기회가 외진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행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규탄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창당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재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여기 지향하는 바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이 지금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제 폐해가 지금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 틀을 또 그런 어떤 이제는 토양부터 그렇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있어서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권력을 나누고 나눠서 우리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국가가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오늘 분권 우리가 뭐 가장 한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럼 이제 내각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각 도별로 도당이 이제 창당되고 있는데 내년 1월 17일 날 이제 다 당들이 합쳐서 전당대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대선 주자도 그때 이제 부각이 되고 나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협당도 우리가 다섯 개 되면은 우리가 중앙당 창당 요건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17개 광역시당 그 창당을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1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쯤 되면은 아마 저희들 당에서 어떤 차기 대권의 어떤 아주 좋은 분을 영입을 아마 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저희들은 누구 하나를 이렇게 누가 하나가 이렇게 뭐 그 어떤 돼 있는 그런 당이 아니고 네.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저희들 그 넓은 한국당 그 대선 주자로 내세울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당 창당 이제 준비가 먼저고 예. 아직 대권 주자는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1월 11일쯤 예,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새누리당도 탈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그런 분도 영입할 그 의향은 있어요. 예, 가능성은 많죠. 아. 그분들의 생각이 뭐 어떤 예. 어떤 일은 잘은 모르겠으나마는 실제로는 그분들이 현존의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있든 없든 저희들은 민초로서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저희들이 큰 배를 어느 분이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탈지는 그 각기 뭐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걸 고리가 되고 또 저희들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네. 그런 분이 이제 선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저희 당도 좀 더 탄력을 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가 있었는데 예. 이 지역의 정서가 이제 아직은 뭐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분위기를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데 예, 예. 뭐 그런 점이 그런 민감한 시국에 오늘 창당대회도 하시고 뭐 퇴진 시위도 한번 하셨는데 뭐 지역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상됩니까? 저도 여기에 그 요 뭐 바로 밑이 저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우리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 근간을 마련해 하신 그분의 업적 또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존경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로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진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좀 더 민주적 어떤 거기에서 꼽혀야 될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미가 네. 이제는 앞으로 맹목적인 어떤 사랑, 맹목적인 어떤 지지보다는 옳은 건 옳고 또 그러면은 바르게 가게 하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들 넓은 한국당이 앞으로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또 그분들이 뭐 새누리당 우리 당원들이 뭐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민초들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 네. 아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모범을 보이는 당으로서 역할 물론 아직 규모도 적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그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